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역 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논란입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방역 패스 5만 원의 빌려요입니다. 지난 1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백신 접종 완료자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5만 원에 빌리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자의 아이디를 빌려서 타인의 인증서를 방역 패스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을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인증서를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 패스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방역 패스 허점이 많네요. 제대로 손봐야 할 듯. 5만 원에 구매해서 어디다 쓰려는 걸까? 아무튼 잔꾀 하나는 대단하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